한국 리테일 홈플러스 제1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 홈플러스 리츠가 다음 달 코스피 시장에 입성합니다. 올해 첫 조단위 공모로 IPO 시장의 대열로 꼽히고 있는 만큼 향후 리츠 상장 시장도 달아오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홈플러스 리츠가 다음 달 말 코스피 시장에 입성합니다. 홈플러스 51개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한 홈플러스 리츠의 공모 예정 금액은 1조 5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 이는 2017년 넷마블 이후 최대 규모에 속합니다. 여러 가지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는 말씀이고요. 전국 기반의 고객을 갖고 있으며 특별히 저희가 견고한 식품 분야의 성장세를 이루어내면서 식품 중심의 리테일러로 저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공모 규모로 상장하게 되면 초대형 리츠 상품이 국내 최초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비로소 투자 가능한 대형 한국물 상장 리츠 상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홈플러스 리츠의 총 자산 규모는 약 4조 3천억 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에 속하며 지분 100%를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 역시 약 2조 4,677억 원으로 다른 공모 리츠에 비해 적게는 7배, 많게는 100배까지 격차가 나게 됩니다. 한국의 리츠 시장, 상장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물건을 편입하는 상장 리츠 시대로 옮아가는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장 이후 첫 배당 수익률은 7%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 리츠 시장 활성화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시장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번 홈플러스 리츠의 상장이 리츠 투자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송현주입니다.